염세부터 백세까지 모두 다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5월이면 여기저기에서 예쁜 꽃들이 피어나고 또 계절의 여왕답게 모든 식물들이 예뻐 보이죠. 오늘은 우리나라 권정생 선생님의 글 오소리 내집 꽃밭, 그리고 스위스 작가가 지은 조지 아저씨네 정원, 베네데 와츠그린 게르다 마린 샤이들 글에 읽어드릴 거예요. 한국의 꽃밭과 스위스의 꽃밭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오소리 내집 꽃밭 글 권정생 그림 정승각 출판사 길벗 어린이. 오소리 내집 꽃밭. 회오리 바람이 불던 날이었어요. 진순의 밭둑에 서 있던 50년 묵은 밤나무가 뿌리째 뽑혀 넘어진 만큼 무서운 바람이었죠. 이런 날, 제꼴 오소리 아줌마는 양지볕에서 꼬박꼬박 졸다가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에 대굴대굴 날려갔어요. 오소리 아줌마는 40리나 떨어진 읍내 장터까지 가서 가까스로 멈추었죠. 아이, 콩동이야. 오소리 아줌마가 정신을 차려보니 사람들이 와글와글 시끄럽게 떠들며 온갖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어요. 고무신도 팔고, 운동화도 팔고, 반바지도 팔고, 사탕도 팔고, 떡도 팔았어요. 우리 시장에 가면 전래놀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장에 가면 고무신도 팔고, 시장에 가면 운동화도 팔고, 시장에 가면 반바지도 팔고, 시장에 가면 사탕도 팔고, 시장에 가면 떡도 팔고, 시장에 가면 무엇을 팔까요? 오소리 아줌마는 실컷 구경을 하고 싶었지만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얼른 달아났어요. 마침 굴러온 쪽에서 풍기는 오소리 냄새 때문에 집으로 가는 길을 금방 찾아냈어요. 시장 모퉁이를 돌고 골목길을 빠져나와 조금 가다 보니 학교가 있었어요. 오소리 아줌마는 갈 길이 바빴지만 울타리 사이로 학교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어머나 예뻐라. 운동장 둘레에 예쁜 꽃밭이 있었어요. 봉숭아, 채송아, 접시꽃, 나리꽃. 오소리 아줌마는 이름조차 모르는 꽃들이 가지가지로 많이 피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꽃 이름 대기 게임 한번 해볼까요? 꽃 이름 대기, 꽃 이름 대기, 봉숭아, 채송아, 접시꽃, 나리꽃, 붓꽃, 맨드라미, 또 뭐가 있을까요? 물망초, 또 뭐가 있을까요? 아하, 무엇이 보여요? 나팔꽃도 보이네요. 나도 집에 가서 예쁜 꽃밭을 만들어야지. 오소리 아줌마는 혼잣말을 하며 제 꿀집으로 돌아갔어요. 오소리 아저씨는 잔뜩 걱정을 하며 아줌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이제오? 저 읍내장에 다녀왔어요. 당신 아까 회오리 바람에 날려갔잖소? 아니에요. 제 발로 걸어서 여기저기 구경했는걸요. 오소리 아줌마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바람에 날려갔던 게 부끄러웠기 때문이죠. 그러고는 서둘러 말했어요. 우리도 꽃밭 만들어요. 갑자기 무슨 꽃밭을 만들자는 거요? 그냥 예쁜 꽃밭이요. 오소리 아저씨는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괭이로 밭을 일구었어요. 영차. 아니, 여보, 그건 페랭이 꽃이잖아요. 쪼지 마세요.
우스리 아줌마는 봉오리가 맺힌 페랭이 꽃을 쫄까봐 황급히 아저씨의 팔을 붙잡았어요. 우스리 아저씨는 다른 쪽으로 돌아서서 괭이를 번쩍 들었다가 영차 하고 땅을 쪼았어요. 에구머니, 그건 잔대꽃이잖아요. 쪼지 마세요. 오소리 아저씨는 조금 비켜 나와 영차 하고 땅을 쪼았어요. 안 돼요, 안 돼. 그건 용담꽃이에요. 쪼지 마세요. 오소리 아저씨는 이젠 어느 쪽에서 괭이질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럼 대체 꽃밭을 어디다 만들자는 거요? 꽃이 안 핀 데를 찾아보세요. 여기도 저기도 다 꽃인데 어디 틈난 데가 있어야지. 그러고 보니 오소리 아줌마도 할 말이 없었어요. 오소리네 집 둘레엔 온갖 꽃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었으니까요. 모두 그대로 꽃밭이었어요. 잔대꽃, 도라지꽃, 용담꽃, 페랭이꽃. 우리 집 둘레엔 일부러 꽃밭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예쁜 꽃들이 지천으로 피었구려. 그건 그래요. 이른 봄부터 진달래랑 개나리랑 늦가을 산국화까지 피고 지고 또 피니까요. 겨울이면 하얀 눈꽃이 온 산 가득히 피는 것 잊었소? 정말 그러네요. 오소리 아줌마와 아저씨는 즐겁게 웃었어요. 오소리네 집 산비탈에 핀 꽃들도 모두 하하하 호호호 웃었어요. 오소리네 집 꽃밭이었습니다.